오늘날 가장 아름다운 야생화 중 하나로 알려진 이 식물은 동아시아가 주요 원산지이지만 유럽과 미국, 캐나다 등 전 세계의 정원에서 존재감을 뽐내고 있습니다. 그 어느 꽃보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특별한 생김새 때문에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진 식물이며 오랫동안 많은 사람의 관심과 사랑을 받아온 만큼 시대를 거듭할수록 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터키의 야생화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설악산 등 중부 산지에서도 가끔 모습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꽃 금낭화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금낭화는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등의 동아시아와 시베리아 지역이 주요 원산지이며 양귀비과에 속하는 속시 식물입니다. 은은하고 고귀한 색깔과 줄지어 피는 아름다운 자태, 그리고 사랑을 연상케 하는 하트 모양의 생김새에 매료된 사람들은 1800년대 초중반부터 금낭화를 유럽과 미국, 일본 등지에서 본격적으로 재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금낭화는 조금씩 차이를 보이며 다양한 품종이 있지만 원예사와 식물학자들의 적극적인 연구, 개발 끝에 관상적인 가치가 가장 뛰어난 금낭화 스펙타빌스가 대표적인 정원 식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금낭화의 한자어는 비단금, 주머니 낭을 써서 비단 주머니를 닮은 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꽃잎의 생김새가 금을 비롯한 재물을 담는 고급스러운 주머니를 연상케 하므로 집안의 일이 잘 풀리고 복을 부르는 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금낭화의 또 다른 이름은 리라입니다. 리라는 고대 그리스 시대에 연주하던 현악기의 하나로 아름다운 곡선이 양쪽 잎이 맞닿은 금낭화와 닮았습니다. 금낭화의 생김새 때문에 붙은 또 하나의 이름은 목욕하는 여인입니다. 꽃을 거꾸로 뒤집으면 욕조 사이에서 우아한 여인의 고상한 자태가 숨은 그림 찾기처럼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금낭화의 특별한 모습은 시대와 장면을 초월해서 다양한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금낭화를 부르는 가장 대표적인 이름은 피 흘리는 심장입니다. 사랑을 상징하는 하트 모양의 꽃잎 사이로 한 방울의 물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매달린 예쁜 모습과 다르게 애절한 사연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을 열렬하게 사모했던 한 남자가 자신의 사랑이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자 자기 심장을 찔러 진심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낭화는 무조건적인 사랑, 짝사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런 금낭화의 다양한 모습과 사연은 예술가들에게도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금낭화의 외적인 아름다움과 함축적인 의미는 문화, 음악 등 여러 분야에서 창작의 소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금낭화가 가진 낭만과 연민의 상징성은 자신만의 감성적인 정원과 인테리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도 꾸준히 사랑받고 있습니다. 재물과 복을 부르는 부의 상징, 그리고 다른 어느 꽃보다 독특하고 아름다워 콧대가 높을 것 같은 금낭화의 꽃말은 당신을 따르겠습니다입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금낭화를 키우는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내면을 금낭화만큼 겸손하고 아름답게 가꾸기 위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이 금낭화의 특징과 역사를 보여드리는데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에는 더 재미있고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